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입문편 제8장 단원종합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You strange then. 너는 그때 strange 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왜? then이 뭐죠? 그때 라고 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니까 자, 시제는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알맞은 과거형은 뭘까요? 앞에 you가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건 were.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은요. He here yesterday. 자, 여기서는 무엇이 단서가 됩니까? 시제를 나타내는 yesterday. 어제라고 해서 과거를 나타내죠? 그러면 come의 변형들 중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came. 3번이 되겠죠? come, came, come. 3단 변화 알고 계시죠? 자, 그럼 3번은요. Sue and I, lat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Sue와 나는 늦었다, 늦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get up의 변형들을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걸 찾아보면은 got up.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답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4번은 어떠세요? 자, it rained last week. 자, 지난 주말에 last가 써있죠? 그럼 지난 주말에 역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it과 어울리는 비동사 과거형은요? was.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s를 씁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그럼 5번, 6번은 어떨까요? 빈칸에 알맞지 않은 단어는 묻고 있습니다. 자, 봤었을 때 they, here, yesterday. 자, yesterday 쓰였어요. 뭐죠?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가 오나요? 아니면 현재 완료가 오나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정답을 찾으면 4번 has come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번 came 같은 경우는 어제 왔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 were 여기 있었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didn't come 오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하신데 has come 같은 경우는 yesterday가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last month 쓰였죠? I, the dictionary, last month. 나는 지난달에 딕셔너리를 샀다라는 표현이 되세요. 자, 지난달이라고 해서 분명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무슨 부사 구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has bought는 쓸 수 없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7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7번, 1번부터 보시면은 he liked pudding. 그는 푸딩을 좋아했다. 자, 과거형 liked 쓰였고요. 자, 어색한 거 없으세요. 2번은요. My sister loves her doll. 자, my sister 어때요? 3인칭 단수가 되죠. 그래서 love에 s가 붙어서 loves가 되는 겁니다. 2번도 맞는 문장. 3번은요. A beautiful girl sit next to me. 자, 아름다운 소녀. 자, 여기 꾸며준 거 맞으세요. 그죠? Beautiful girl. 그런데 자, beautiful girl 뭐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sit이 아니라 어떻게 와야 된다? s가 붙어서 sit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next to me는 맞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은요. Joe and I play basketball every Sunday. 자, 조와 나는 매 일요일마다 바스켓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 일요일마다 뭐죠? 항상 나타나는 거죠. 항상 습관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play 쓴 거 맞으세요. 그죠? 그래서 4번도 어색한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이다. 자, 그럼 8번은요. I was a student of the school. 나는 학교의 학생이었다. 자, 난 학생이었다 할 수가 있겠죠? 과거 시제로. 그래서 1번도 어색한 부분 없으세요. 2번은요. They doesn't know the information. 그들은 정보를 몰랐다라는 표현인데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They 같은 경우는 doesn't 아니라 뭐죠? don't를 쓰겠죠? doesn't은 3인칭 단수에서만 doesn't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3번은요. She looked up his father.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looked up. look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써준 거 맞네요. 4번은요. I had dinner with his partner. 나는 그의 파트너와 함께 디너를 먹었다. 식사 앞에는 더가 오지 않으니까. 그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없으세요. 과거 시제 had를 썼고요. 틀린 부분 없었고 틀린 거는 2번. they don't로 써야 하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9번 보시면은 they will go to the university. 그들은 대학에 갈 것이다. 자, 미래 시제 쓰였죠? 그래서 will 쓰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온 거 맞습니다. 그죠? 2번은요. She doesn't buy the dress. 그녀는 드레스를 사지 않았다. 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she 다음에 doesn't 쓴 거 맞습니다. 그죠? 3번은요. You will start not the work tomorrow. 읽기가 어색하네요. 왜? 자, will 미래 시제에서 부정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will이 부정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will 다음에 not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we will not start the work tomorrow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tart on not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3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4번은요. My mother made some cookies for me.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약간의 쿠키를 만들었다. 자, 이건 어때요? 사형식의 의미를 갖는데 삼형식으로 바꿔준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 my mother, 그 다음에 주어 made 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some cookies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사고 for me가 왔네요. 그렇죠? made는 for를 그 전치사로 가지니까 4번도 맞는 문장이다. 자, 정답은 뭐다? 3번이다. 정리를 하시고 10번. 1번은 어떻게 되나요? Are you studying science now? 뭔가 어색합니다. 자, now가 쓰였으면 뭐죠? 현재나 현재 진행형이 쓰일 거예요. 현재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Are you가 아니라 지금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you study라고 해야겠죠? 만약에 현재 진행형을 쓴다면요. Are you studying? ing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은 어떻습니까? Is she going to Britain? 그녀는 브리튼에 갈 거니? 영국에 갈 거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is she going to 표현 가능하시죠? 그리고 3번 어때요? They always help my sister. 자, 그들은 나의 sister를 돕는다. 항상. 자, 빈도 부사의 위치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맞죠? 일반 동사 앞입니다. 그리고 they 다음에 help 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3번 틀린 부분 없으시네요. 자, 4번은요. It is hard. 자, 그것은 어렵다. 지금 가주어 쓰였죠? 그 다음에 진주어는 뭡니까? 죄송해요. 진주어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자, 틀린 부분은 1번이 있는 study를 고쳐줘야 되는 1번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4번은 마찬가지로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1번은 1번 they are friends. 자, 그들은 friend이다, 친구이다 라는 표현인데, 자, 어색함이 없는 것 같지만 뭐가 틀렸죠? 그들은이기 때문에 뭐예요? 보어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they are friends로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네요. 그럼 2번은요. The doctor gave me some medicine. 그 의사가 나에게 약간의 약을 주었다라는 표현인데 뭐가 어색하시죠? The doctor 뭐예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주려면 gives, s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장. 3번은요. His bicycle don't work well. 그의 바이스클은 뭐예요? 그의 그 자전거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죠? His bicycle. 뭘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It로 받을 수 있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don't가 아니라 doesn't로 바꿔줘야 됩니다. 3번도 틀렸네요. 그러면 4번이 맞는 문장인데 보실까요? He has many brothers and sisters. 그는 갖고 있다. Had. He 다음에 had 쓰는 거 맞죠? 3인칭 단수이니까. 그 다음에 many brothers and sisters. brother과 sister는 셀 수 있기 때문에 many를 쓴 것까지도 맞습니다. 4번이 맞는 문장이 되네요. 자, 그럼 12번에 Don't you bring me some cookies? 너 나에게 약간의 쿠키를 가져다 주겠니? 가져다 줄 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의문문이지만 some이 올 수 있어요. 왜? 이때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ome 쓸 수 있는 겁니다. 요점 혼동하지 마시고. 1번은 맞는 문장이세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이 틀린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 Will you are my friend? 너 내 친구가 되어주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will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지만 will 뭐죠? 조동사. 조동사면 뒤에 오는 게 뭐다? 항상 동사 원형. 그러면 are가 오는 게 아니라 will you be my sister를 바꿔줘야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you were coming to Seoul. 너는 서울에 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서울에 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인데 뭐가 잘못돼 있죠? 자, 진행형에서 be 동사 플러스 ing인데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ming이 아니라 coming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He go to the gym every morning. 자,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간다라고 해서 현재 시제를 쓰는데 go가 아니다. 왜?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goes, es를 붙여준 goes로 바꿔줘야겠죠?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He has been rich 2 years ago. 그는 2년 전에 부자여 왔다. 자, 해석이 안 되시죠? 왜?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wo years ago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은요. She didn't come here tomorrow. 그녀는 내일 여기 오지 않았다. 자, 말이 안 되시죠? 왜? 미래를 나타내는 tomorrow와 didn't 과거 시제가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 3번은요. They come early in the morning. 그들은 오늘 아침에 일찍 왔다라는 표현이세요. 그런데 자,
아니면 현재 시제로도 가능하죠. 오늘이 아니라 아침에 in the morning이니까요. This morning 아니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온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they comes가 아니라 어떻게 와야 된다? They come으로 와야겠죠. 왜?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come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은 맞는 문장인데 하나씩 볼까요? I will not. 자, 부정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조동사 뒤에다 not을 붙인다. 그래서 will not 맞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go to Busan next Monday. 나는 다음 월요일에 부산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He have the beautiful furniture. 그는 아름다운 가구를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 자, he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뭘 가진다? has를 가진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 2번은요. mother didn't have enough money. 엄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틀린 부분 있으신가요? 없죠? 지금 과거기 때문에 didn't를 썼습니다. 그죠? 부정을 하기 위해서 didn't를 썼고 그 다음에 di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have가 어떻게 왔다? have가 동사 원형으로 왔다. 맞으세요. enough도 형용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며주지만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nough money 쓰는 것도 맞고요. 2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죠. 3번은요. She really like to go out with him. 그녀는 정말 그와 함께 데이트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죠? She 다음에 like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she 다음에는 항상 s가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 like가 아니라 likes 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자, 그럼 4번은 is they watching the program?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니? 라는 표현인데 자, they이기 때문에 앞에 is가 아니라 뭘 줘야 된다? they는 비동사로 뭘 가지죠? are 가지죠. 그래서 are they watching the program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에서 20번은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He, to get some sleep. 그는 약간의 잠을 자길 원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 수 있는 거 봤었을 때 자, need가 있고요. hope가 있고요. want가 있고요. will 있습니다. 자, will 같은 경우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본동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4번 우선 안 되고요. 자, 1번, 2번, 3번 의미는 다 전달이 돼요. 그죠? 필요하다. 그리고 hope, 희망한다. want, 원한다. 자, 근데 뭐가 틀렸느냐? he는 뭐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를 써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s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3번, wan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16번, what will you do? 넌 뭐 할 거니? 라는 표현인데 자, will이 뭐죠?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럼 미래 시제인데 그럼 올 수 있는 지금 보기에 보시면 뭐죠? last night, tomorrow, today 있습니다. 그럼 봤었을 때 올 수 있는 게 아, 부사구나 정도, 부사나 부사구구나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될까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tomorrow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17번은요. She didn't make coffee. 그녀는 커피를 만들지 않았다. 자, didn't 과거 시제죠. 그럼 과거 시제와 어울릴 수 있는 거 하나씩 봤었을 때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fine 좋은 자, 좋은 커피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뒤에 형용사만 따로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2번 안 되세요. 3번은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이렇게 되면 습관적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3번 안 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1번.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8번 넘어갑니다. Students go to school.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라는 표현이 자, 현재 시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알맞은 부사구나 부사를 봤었을 때 yesterday 뭐죠? 과거 어제를 나타내죠? 안 됩니다. everyday 매일 학교에 간다. 아, 2번이 되겠네요. 그죠? everyday라고 하면은 그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가능하겠네요. 3번은요. month 그냥 무슨 달 안 되겠죠? next year 내년을 하게 되면은 미래 시제를 써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9번 보도록 할게요. they to the zoo now. 그들은 지금 뭐야? 그 동물원에 뭐 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는 now에 주목하십시오. now는 뭐죠? 지금이라고 해서 현재 아니면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랑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봤었을 때 went 과거기 때문에 안 돼요. have gone 이런 표현은 없죠. is going 자, 볼 수가 있는데
they이기 때문에 is going 아니라 알맞은 비동사의 형태는 are. 그래서 4번 are going을 써서 they are going to the zoo now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he bought me some toys. 자, 그는 나에게 약간의 toy를 사주었다. 약간의 장난감을 사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bought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뭔가를 찾아줘야겠네요. you 혼자 올 수 있나요? 왔을 때 의미 전달도 안 되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에 자, 매일 밤에 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겠죠? 2번은 탈락. 3번은요? yesterday 어제 사주었다. 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many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1번부터 22번까지는 동사의 3단 변화를 보는 거세요. 자, 보시면은 다 불규칙 동사들입니다. 봤었을 때 1번 bear, born, born 맞죠? 그 다음에 2번 cut, cut, cut 맞아요. 3번 make, made 뭐죠? 쉬운 부분이죠? 이거는 make, made, made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외워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번 work, work는 규칙 동사죠? 그래서 work, worked, worked 쓸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럼 22번은요? by, boat, boat 맞죠? 2번 fell, felt, fell 맞아요. 3번 coast, coast, coast 맞아요. 4번 come, came, come이죠. 4번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23번에서 4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동사의 3단 변화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옳은 걸 찾으셔야 되세요. 이번에는 자, 보시면 become, became, become이 와야 되죠. 1번 틀렸고 2번은요 am 다음에 오면은 뭐가 올까요? was가 와야겠죠. is 아닙니다. am, was, bee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3번 어때요? write, wrote, written 3번의 정답이네요. 맞는 형태입니다. 4번은요 go, went, wanted가 아니라 gone으로 바꿔줘야겠죠. 4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이다. 자, 24번 pay 그 다음에 paid, paid 자, 발음상으로 맞는 것 같은 스펠이 아닙니다. paid는 어떻게 되죠? p-a-i-d 뒤에도 마찬가지로 p-a-i-d를 써야겠죠. 1번 틀렸고 2번은요 see, so, seen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요 still, stole, stolen 중간에 틀렸죠? 3번도 틀렸고 4번은요 have, had, had가 되죠. 헤이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4번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25번부터 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